이번 시간 생년월일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성별 없이 생년월일만 제공하고 신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4년 12월 25일입니다. 허자다 후여버 세시다 천지원근운일을 동남사파세계는 남산부정 해동조선은 대한민국입니다. 천하공으로는 삼이삼천 이하공후로는 이시화소지정하고 나이단님지증이오이원단여른다하 신청년입니다. 다대원수군상을본전이여 어허노른다 성도물러갑신생이여 12월하고도 스무다섯 날에 태어난다 석자를 다가 아니 올려도 내 신령님 다이를 성신에 방상제님 시에도 내 할머니 천지 신령님 만신령님 들이다가 어허노른다 국악 활개를 내리시고요 신의 신점으로 공수천 내려보십시다. 갑진생에 올해 갖다 이 사람 갖다 사주를 보고 12월 25일 생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쉽게 해서 부모 덕은 없는 사람이야. 부모 덕은 없고 내가 자수성가라는 사주를 가졌는데 이상하게 뭐 작년 뭐 시운이 7서부터 이 갑진생이 시운은 7, 시운은 8 작년 10, 뭐 2월달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의 생일달이지 이 달서부터 좀 구설이 좀 많이 듣고 있어 이 양반이 구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왜 보면은 뭐라고 그래야지 될까 지금 이상한 기운이 드는데 남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사주야 이 사람이 사주가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남인에도 뭔가 이상해 자꾸 내가 갖다 말하자면은 사람의 몸이 작아진다 그러지 그 뭐를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슨 뭐 사람들하고 뭐를 엉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운이 일곱에서부터 운운 갖다 12월 달부터 운사는 갖다 좋지를 않아 이 사람이 좋지를 않고 또 올해 이제 시운 여덟이라도 올 이 하반기까지 그래도 이 10월달까지 하반기면 12월달이라는데 10월달까지는 그래도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겠고 11월달 돼서는 그때서부터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운세가 뭐 내년은 9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운세가 피는 운인데 올해 굉장히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예를 들면 손재수가 많아. 손재수. 손재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뭐 하다못해 주식을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 근데 손을 댔다든지 무슨 뭐 투기를 했다든지 이제 자기가 생각지도 욕심으로 뭐 뭐를 갖다 샀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거하고는 올해는 이 사람하고 맞지를 않거든. 이 양반한테는. 맞지를 않는데 자꾸 그런 저기로 인해서 뭐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 손해를 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손가락질을 받는 거 사주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운세가 안 좋아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이 사람이 올해 올해 갖다 이 망신의 수가 갖다 이 8월 달인데 요 8월 달만 잘 넘어가면은 괜찮아 착하기는 굉장히 이 사람이 착하게 나와 사람이 착각으로 나오고 근데 성격이 이 사람이 저기 막 여자로 이렇게 우리가 주축으로 저기 하고 막 신명석이 딱 적였을 때 내가 갖다 이거 저기 사주를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갖다 여자로 나오는데 여자 아닌 남자 그건 중성 남자가 돼야지 되는 사람이 이제 여자가 남자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성향은 여자가 맞습니다.
성별은 여자인데 말하자면 성격이 남자. 그 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조심하고 넘어갈 거는 남자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좀 봐요. 성격을 참을 만하면 참아지, 그러질 않아. 그리고 내가 뭐든지 이득이 된다면 어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내가 어떤 거 득이 된다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건 아니거든. 누구 맞다나 내가 이걸 받아먹을 게 있고 안 받아먹을 게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 욕심으로만 갔다 내려가다가는 내가 큰 갖다 망실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올해 망실수로 갔다 이제 열키지 않을까. 건강도 지금 해치는 해년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돌다리도 두둥겨 가면 올해는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자중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해년이야.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 사주 보면 이제 60살. 60살서부터는 걱정이 없다 그래. 뭔지 모르게 할머니들이 걱정이 없다. 네가 갖다 마음대로 네 마음에서 한 가닥만 내려놓으면은 다 편안해질 것을 네가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다 그렇게 나와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자로 나온 거는 분명한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의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의 이제 성향을 가졌다고 그래. 그리고 사실상 10월 25일생들이 뭐야 힘들어. 힘들어. 힘들고 좀 성격도 좀 까칠한 적이도 있고 그랬다.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개중에 이제 복면적으로 이제 12월생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모의 사주들도 이렇게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많지를 않아. 그래서 올해 좀 뭐 내 욕심이라면 욕심일까 이것도 좀 내려놓고 자기 건강도 챙겨가면서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냥 올해는 잘 지난해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정리정돈를 해나가면서 하면은 앞으로 갔다 저기 산대 탄탄대로로 가지 않을까 그래요. 이거는 저기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 양반이 올해 진짜 조심해야지 돼. 조심해야지 돼. 인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뭔지 모르게. 지금 이 사람 사주가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지 옆에서.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고. 뭐 아까 갔다 뭐 이런 말해서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욕심이라 그래서 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욕심해서 이거 나쁜 거는 아니야. 나쁜 뜻은 아니야. 근데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을 갖다 울리고 웃기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이상한 대로 좀 이렇게 좀 빠져나가서 재물들이 갖다 모여지지 않나 이런 저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올해 뭐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올해 갖다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뭐 올 내년만 잘 저기 9세 넘어가면은 이제 60살서부터는 그래도 본인이 이제 반대로 이름 갖다 잘 풀려나가니까 말년에 운이 좋아야지 되거든. 이제 지금서도 58이면 이제 그럭저럭 하면 60대고 60대면 70대고는 말년에 운이 되는 거거든. 60살서부터는. 그럼 말년에 운이 좋아야지. 그래 갖다 자손들도 갖다 편안하게 그러는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내 욕심으로 어떠한 저기를 채워갖고 그런다고 하면은 자손들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자손들도 갖다 잘 이끌어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 집에는 이 양반이 그런 걸 다 버리고 하면은 괜찮겠다 그래. 자손한테 마음 아픈 일도 안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요. 하셨습니다. 배우 견미리 씨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배우랑 견미리? 근데 왜 배우고 왜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여러 사람한테 앞에서 이렇게 둘러싸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슨 욕심이 저기 많다고 그러고 이렇게 왜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 소리가 왜 나와. 그럼 이것도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배운 누군지는 모르는 이 사람 사주를 보는데 그렇게 나와. 검은 그림자가 많고 잘못하면 옥에 갇히는 격이거든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고. 배우면은 갖다 열심히 갖다 연극이나 뭐 저기나 갖다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새 남편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까 이제 12월 생일 갖다 4주가 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 사람 자체는 갖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의 욕심이잖아. 그러면은 할머니 말이 맞네. 남자 저기 막 여자는 여잔데 여자가 남자 성향을 갖고 욕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대로 내가 벌어서 여기 만 저기 막 우리 여러 사람의 막 이렇게 배우가 돼 갖고 어 진짜 우러러 보이고 다 그런 사람이잖아. 그치? 어? 그러는 사람이 뭐하러 그런데 가담을 해갖고 이런 구설을 들어. 참 아유 그건 자기 욕심이야. 욕심.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자손들까지 영향이 간다고 이러다 보면 어? 아유 자손들이나 괜찮으려나 뭐로 갔다 얼마나 갔다 이 저기 더군다나 어? 이렇게 갔다 이 공인인 사람인데 이런 거를 말이고 그러면 영향이 갔다 받을 거 아니야 자손들이.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이 사람이 살면서 욕심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들은 갖다 해서는 안 돼. 뭔지 모르다가 남을 갖다 저기하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이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정당당히 해갖고 돈을 버는 돈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거 저기 남의 돈도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다 가담하게끔 해갖고 했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갖다 남 죽이는 일을 왜 욕을 먹어. 아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 근데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 아유, 그나저나 어떡해. 또 그런 저기 분인지 모르고 또 막 이렇게 나온대래서. 근데 뭐 신명에서 얘기하는 걸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